2023년 2월 4일 우리 천사 박설이 1호 영심아 예술 공연단 창단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네. 예, 아, 우리 영심아 공연단, 우리 예술 공연단 창단식이지만 또 우리 또 입춘이잖아요? 또 입춘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이 날이 더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시간 강의상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모두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세요. 네. 예, 우리 보면 앞에 보면은 왜 그쪽에? 아니 이쪽을 가봐야 돼. 예, 예. 일단 예, 그냥 핸들 그냥 그 놔두세요. 예. 예, 지금 국기가 보시는 데서 예 오른쪽에 있어요. 네. 네. 우리 내빈 여러분들, 예, 단상 앞에 오른쪽에 있습니다. 국기는요. 예, 국기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네, 다음은 애국가 지창이 있겠습니다. 반주에 맞춰서 1절만 부르겠습니다. 예, 아, 시간 관계상 예, 통과하겠습니다. 네. 예, 다음은 우리 또 한 해 우리 사회가 힘들었죠. 네, 어렵고 어려운 이 시기에 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순국선열의 호흡 영령을 위해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예, 1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은 우리 영심아 예술공연단 우리 찬단식 선포가 있겠습니다. 예, 앞으로 영심아 품바님 모시겠습니다. 와주세요. 마이크 하나 더 준비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24년 만에 영심아 예술 공연단을 또 창단하게 됐고 이벤트로는 굉장히 많이 단장을 많이 했어요. 너무나 힘든 길인지는 알지만 그래도 이제 저한테도 얼마 안 남은 뭐 그런 시기인 것 같아서 그래도 뭐 한 10년은 해먹을 수 있을 것 같죠? 10년은 단장으로서 열심히 활약하다가 그냥 여러분들이 박수 많이 주고 영심아 이제 떠나라 그럴 때 이제 내려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2023년도 2월 4일 이렇게 또 공교롭게도 입춘을 맞았어요. 아주 좋은 날인 것 같아요. 그죠? 지금이 뭐 추운 날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봄날씨 같아요. 이렇게 좋은 날 여러분께 귀한 분들 모셔놓고 창단식을 하게 돼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자, 지금부터 영심아 창단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우리 영심아님 좋은 말씀에 예,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축사가 있겠습니다. 축사하실 분 계신가요? 네, 축사. 왜 다들 이렇게 손을 흔드십니까?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뒤에 서주신 분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먼 길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 영심아 각설이 공연단이 이제 창단을 오늘 하게 됐는데 그래도 뭐 좋은 날이 돼가지고 참 좋습니다. 어쨌든 이 공연단이 끝나는 날까지 아무 탈 없이 잘 되고 복받은 날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부모님 한 번 더 모실게요. 네, 한 번 더 우리 축사 있겠습니다. 앞으로 더 모시겠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참 이렇게 많은 먼 곳에서 이렇게 많이 우리 영심아 누들이 참단식을 위해서 정말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영심아님과 우리 누들이님이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 심찬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단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아니, 한 분 더 모실게요. 예, 한 분 더 모시겠습니다. 네, 고모님. 네. 예. 아, 지금 고모님. 올라오신 분들은 네. 양카페에 고문을 맡고 계신 분들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여기 참 날도 좋은 날 창단식을 해서 여러분들은 같이 창단식을 해서 굉장히 날씨도 좋고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영심아 예술단이 참 많이 발전하고 대박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저희 운영진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한 분만 더 한 분 더. 네. 여기 계신 분들 다 이렇게 축사를 한 말씀쯤 네. 덕담해 주시고 싶으신데 시간 관계상 네. 우리 저기 자유인님 한번 모실게요. 네. 자유인님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축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자, 축하드리고요. 자, 1년 동안은 땜빵 부리지 말고 서로들이 잘 1년 동안 행복하게 네, 잘 지냈으면 하고요.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분 더 계시죠? 네. 네. 그리고 아유, 자꾸 모셔드리고 싶은데 네. 정말 이분은 제가 제 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운 행복이 이분이십니다. 우리 총무님 한번 모실게요. 네. 의상을 저렇게 그 이쁘게 입고 하지 무슨 저렇게 장모처럼 진짜. 총무님 얼른 나와주세요.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식사 맛있게 하셨다. 박수 세 번 시작. 이분께서 다 준비하신 겁니다. 원래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통 100인분은 그냥 혼자 손수 다 해오세요. 근데 이렇게 직접 해보셨습니다. 맛있게 먹었다고 박수 한번 주실까요? 네. 우리 영심아 팬클럽 정말 아주 지대한 공을 세우고 계시고 없어서는 안 될 뿐입니다. 이쁘신 우리 총무님이십니다. 갑자기 마이크를 들어요. 제가 이상하게 마이크를 잡으면요 할 말을 다 잃어버려요. 오늘 식사 맛있게 하셨나 모르겠어요. 맛있게 드셨어요? 앞으로 우리 영심아 단장님하고 늘리리 공주님, 날라리 부당자님, 백천만님, 그리고 막내 동고리님 잘 부탁드려요. 진짜 아는 게 아니라 서로들 조금씩만 이해하면 되거든요. 우리 항상 미소 짓는 얼굴로 우리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우리 단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우리 단원 소개는 우리 청상악수리 우리 영심아님께서 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앞으로 오세요. 모두 네. 앞으로. 자우로. 마이크 들고 나와 하나씩. 동구리도 이리 와. 단원은 동구리는 동구리 너가 이미 네. 다 얘기해서 너 우리 단원 아닌지 알아. 그래도 올라와 여기 있으니까. 네. 올라와. 단원 안 잡을까봐 미리 올라가서 첫밥 떨러 와. 나 여기 단원 아니야, 영복. 뭔가 그 이거 줄었다. 됐다. 아이 깜짝. 그거 그럼 이거 돌리자. 다 모두 놀랬죠? 모두 더 잘 되라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오! 네. 됐다. 자, 흥이님도 올라 와봐. 흥이도 올라 와봐. 올라와. 막내야. 우리 막내예요. 저기 올라. 오늘 발표합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가 단원으로 채용을 하려고. 자, 우리 서봐. 옆으로 좀만 더 가요. 좀만 더. 다 갔는데요? 다 갔어요? 알았어요. 취직해서요? 자, 합시다. 어쩜 좋아? 자, 올해 2023년도 우리 영심아 예술단 단원들입니다.
우리 여기 옆에는 우리 닐리리 박사님 아시죠? 워낙 오래됐는데도 그동안 빛을 못 봤는데 23년도에는 우리 닐리리 이 친구를 좀 빛 좀 보게 하려고 우리 영심한 예술 공연단의 레전드입니다. 레전드 메인으로 아마 활동을 할 거예요. 근데 아마 최고의 네? 최고의 진짜 각들이다 마음씨도 예쁘지 얼굴도 예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크더라고 이런 것들이. 올해 좀 키워보려고 하는데 뭐보다도 본인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치요? 우리 팀의 메인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천만이 알죠? 천만이 올해 한 살 나이 줄었어요. 나이 줄어서 37살입니다. 8살에서. 그래서 머리가 더 총명해지고 오빠는 이런 컨셉이 어울려, 그치요? 천만이. 그리고 이쪽에는 이쪽에는 우리 날라리 부단장님이세요. 일로와봐요. 날라리 부단장님이신데 왜냐면 제가 단장은 맡고 있지만 솔직히 저도 많이 덧없이 부족합니다. 이 친구도 저랑 이벤트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15년 이상을 같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도 지금 단장이거든요. 단장 위치 있고 닐리리 예술단의 또 단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팀에 제가 뭐 잘나서 단장은 아니고 어떤 팀에 그래도 누군가 하나는 또 책임져야 된다 그러면 제가 이 팀을 이끌어가고 책임을 하고 거의 이 친구가 많이 도와줄 거예요. 우리 영심아 예술단의 부단장으로 우리 날라리 박사님 잘 부탁합니다. 그래서 뭐 단장 제가 단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단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잘 해줄 거라고 믿고 저는 이 친구를 믿고 또 이렇게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쪽은 우리 아직 우리 단원 아니야. 저로 가 넌 다 죽었어. 여기 그분은 우리 흥이님이라고 우리 팬클럽에 아주 있는 친구입니다. 우리 팬이에요. 팬인데 직장이 있어요. 직장이 있는데 이제 요즘에 잠깐 여기 다리 수술 때문에 좀 쉬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 뒷일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뒷일을 살살 이제 저기 하면서 배우면서 각설이 그냥 구두다치거든요. 각설이는 많이 노력을 해야 돼. 근데 내가 볼 때 끼는 한 개도 없어. 끼는 없어. 그렇지만 이 하나 비슷해요. 제 말은요. 청아리 평반님은 영심아 단장님이 키워갖고 이번 만들어놨잖아요. 흥이님도 돼요. 제가 키울 거예요. 네. 흥이님도. 오늘부터 죽어준비 알았지. 제가 키웁니다. 저는 빡세요. 한번 가르치면 빡세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흥이님은 저희 아마 근데 이분이 허락을 안 했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지금 불러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해봐요. 말해봐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한단 얘기야. 한단 얘기야. 이분이 이제 뒷정리도 다 해주시고 요분이 해야 될 임무가 또 따로 있어요. 이제 내일부터 근무하는 거야. 흥이님 저기 하고 막내 이리 와봐. 예뻐요. 자는 이야기가 여기 있을 땅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싶었냐?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먼저 또 근무하던 또 스승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두루두루 생각할 게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정말 이쁘고 깜찍하고 발랄해요, 그치요? 난 이 친구를 보면서 아이고 그렇구나 사람은 참 나이만큼 생각하는구나. 이 아이는 33살인데 33살만큼에 아주 쾌하면서도 밝고 걱정부심이 없어. 우리처럼 때묻은 사람이 아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참 해맑게 공연을 굉장히 잘해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또 다른 데 예약해놓은 데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 돌아보면서 부지하게 생각을 해야지. 요거 많이 주는 데가 최고요. 내가 딴 데가 더 준다 그러면 거기서 만 원을 더 줄게 내가. 알았지? 응? 그러니까 그래서 못 가는 얘기야. 아마 우리 단원으로 올 것 같아요. 동굴이 와달라고 박수 한번 주실까요? 올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단원이고요. 그때 이제 올해 2023년도 축제를 굉장히 많이 잡아놨어요. 큰 행사 많이 잡았답니다. 좋은 행사도 우리 팀장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입회 봐주셔서 다행히 올해 행사 좀 많이 차고 넘칠 겁니다. 열심히 달릴 각오도 돼 있지? 네. 대답하라 되냐? 됐다. 그래서 그때 이제 축제에 가면 또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각설이들 많잖아요. 유명하신 분들 그런 분들 또 한 번씩 초대를 하고 우리 여기 지금 그
언니들 두 분 안았죠? 그 보수리라고 그 친구도 좀 어립니다. 그 친구도 참 밝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수리 그리고 또 5월이 분만님. 5월이 아시죠? 네. 6월달 말고 5월달. 5월입니다. 5월이 분만님 이렇게 해서 저희 이렇게 기본 식구로 가고 그때 이제 잘하시는 분들 섭외도 한 번씩 하고 이렇게 열심히 2023년도 아주 밝게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잘 받아라는 의미다면서 자리여 최대한 끼를 발휘해서 인사한다. 경계 최대한 끼를 발휘한다. 장자리 아니에요? 자 잘못한 겁니다. 자리여 경계. 가. 네. 그분은 올해 성경품반입니다. 성경 가수님도 불러주나? 게스트로? 안 온다고요? 알았어요. 예. 먼저 우리 지금 카드 잊어버린